그런가 하면 군 관계자들은 서로 자신은 최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건 대대장이었다는 탄원서를 냈는데 이번엔 대대장이 임 사단장 때문에 정신병동 입원까지 했었다고 주장하며 최상병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최상병 실종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이모 중령이 최상병 사망 이후 처음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중령은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지난 2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이 중령은 그동안 부대에서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령의 변호인은 최상병 순직 이후 이중령은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안에서 이중령을 철저히 고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며 긴급 구제도 신청했습니다. 반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이중령을 사고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이중령의 의혹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부하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수색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 규명의 핵심인 가운데 당사자들은 서로 화살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